9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추를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찬양. 아멘. 예. 오늘 도전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단하자. 여러분 그 시편 1편은 아까 교독문에도 우리가 읽었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시편 1편에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소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소론이요. 이 소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요. 어떤 무리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을 늘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거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런 언약 밖에 있으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아무리 무엇인가 만지고 무엇인가 이루어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평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머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좀 불량한 이런 사람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인의 취급을 받은 것, 이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이 사람이 바로 불신자들 속에서도 참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 말로는 하면은 저 사람은 천국 아름목을 들어가 차지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행동보고 얘기하면 그건 인간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냐 마귀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잘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편 1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 오늘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저게 비춰져야 되잖아. 저 뒤에서는 잘 못 읽는데 한번 보세요. 어? 더 안 보이네. 자, 2018년 전도자의 삶 제1, 제2, 제3 알류티시 시대의 모델이 되자 그 말이에요. 자, 제1 알류티시 시대란 말은 모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제2 알류티시 시대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파송하는 현장에 생각하는 시대라고 그러면은 제3 알류티시 시대라는 의미는 뭐냐?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완전하게 만들어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제1, 2, 3 알류티시 시대의 모델을 여기 우리 교회의 목표와 도전을 어디서 잡았냐? 원단 메시지 1강. 어? 그 다음에 2강, 3강. 이거는 우리 본부가 같이 이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교회에 받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잡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도전할 그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목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전은 100명의 역사하는 그 시간, 그 자리. 요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줄기창에 주시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신학생 100명, 선교사 100명이 와서 움직이는 그 역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도전으로 하는데 목표 첫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말씀의 축복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잡혀지는 겁니까?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본부가 가는 모든 그 길, 그 방향, 여기 안에서 따라가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전은 뭡니까,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정인. 이것에서 우리는 천명을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인 소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룰 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세상 사람들도 뭐합니까? 하늘의 도심을 받기 위해서 연초, 연말에는 그렇게 일을 쓰잖아. 네? 점쟁이 찾아 들어가고 부다하고 막 네?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천명이라. 이 천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 천명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산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뭘 합니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치유의 축복. 영적 치유와 전인 치유, 하나님이 이미 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 누립니까? 내 개인이.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어디서 누립니까? 교회 생활에서. 어디서 누립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밖가진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밖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오래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것들이 다 그게 바꿔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서밋은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죠.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이 서밋이라고 할 때 최고의 길이요. 가장 정상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말하는데 아니요. 서밋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찾아요. 나는 어떤 쪽에 서밋이 되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요. 한 반이 20명이라면 20명이요. 그러면 20명이 전부 다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애는 청소하는 데 서밋. 뭔 말인지 알겠죠? 어쩔 때는 바깥 나가서 춤추고 끼를 발산하는 데 서밋. 어쩔 때는 노래하는 데 서밋. 어쩔 때는 공부에 서밋. 어쩔 때는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저 이 안에서 심부름하는 거의 서밋. 여러 가지야. 그렇게 수명이 다 수명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어디서 무엇에 서밋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서밋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룰 것은 뭡니까? 전도 서밋. 서밋 전도. 아멘. 최고의 전도자가 되라. 서밋 선교. 최고의 선교사가 되라. 최고의 선교의 일들을 이루라는 말. 선교사행하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밋 스쿨이 필요한데 운영 중에 우리가 여기 서밋 스쿨.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 만들어 나가는 요 스쿨이 필요하다 그 말. 이제 다 읽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서밋 스쿨은 뭡니까? 기능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 오직 거기서 나오는 유일성, 거기서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실행해야 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하세요. 저는 우리는 그 온담 메시지 성구영신님 제1강, 그리고 온담 메시지 1강이죠. 온담 메시지 2강, 3강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1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 이거 다시 다짐하고 가시란 말. 다시 다짐하고 붙잡고 도전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시라. 오늘 아까 이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 시편 57편 7절 보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원수들이 자기 앞에 구렁을 파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했는데 오 자기 덫에 자기들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일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내가 확정되었다네. 그냥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거야.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늘 도전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도전하라. 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도전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 뒤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이제 파급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냥 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딱
알아보면은 살펴보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게 돼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뭡니까?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정치력, 네? 그리고 로마 군사력, 그리고 로마의 헌법, 규칙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전부 다 로마로 향해 뚫려 있죠. 그게 이제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은 뭐냐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바꿔졌지만은 문화는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다 수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 일반 통용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철학과 헬라의 그 뛰어난 지식,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니까.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유대 민족의 전통과 유대교의 그 율법과 유대교의 민족 사상, 요거였어. 이걸 이제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세계 로마 군사 정치,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철학 지식, 그 다음에 유대 전통, 유대 유대교의 바리새적 사상 민족주의 용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기르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나갈 때 이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뛰어넘는 제자로 만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의 그 놀라운 지식, 철학, 이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주었다니까. 그리고 유대민족, 유대 그 교권, 바리새인주의 이것을 뛰어넘도록 뭘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 실제로, 아유, 어부들 있잖아요. 다락방에 매여 있는 몇몇 사람, 여자, 남자들이 전부 다 로마를 뛰어넘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있다가는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저 아덴 같은데 헬라의 그 철학 사상이 꽃피고 일반적으로는 아테네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찬사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최고의 철학을 뛰어넘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로 뛰어넘었어. 그리고 바리새 교권들을 뛰어넘었어요. 민족주의 전통을 뛰어넘었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바리새의 전통들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손을 바짝 든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는 그 교육이 뭐냐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들고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사회적인 배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고 실제로 이겼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복음은 뭐 하나도 안 들고 칼 하나 안 들고 창 한 번 안 들고 뭘 했어요? 로마를 꺾어버린 거예요. 대제국 로마를 꺾었어.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거 가지고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흘러나오는 세계 최고의 지식을 꺾어버린 거예요. 진짜 진리. 뭔 말이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웅장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삼아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이 교권, 바리새의 교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 복음으로 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고 언약 속에 있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가지고 그 총독 베스도 벨릭스 두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요. 이 총독이 갈릴 때인데 두 사람한테 신문을 받아. 신문을 받았는데 이 신문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 그래서 나는 로마 본국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 상소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로마 본국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굴이 보내는 거예요. 굴이 보내는데 뭘로 보냅니까? 100명의 병사들을 붙여 바울에게 붙이고 또 그 백부장 장교가 인솔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로 압송을 하는데 어떤 배를 타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큰 배를 탔어요. 마침 로마 이탈리아형으로 가는 그 배가 그 기다리고 그 배를 탔어. 그런데 다른 손님들도 탔어요. 전부 다 해서 276명이 배를 탔어. 선주도 탔고 군대 군인들도 탔고 바울과 바울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아리스다고도 탔고 그 다음에 그 승객들이 이거 다 탔어. 선원들 다. 276명.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도착했는데 지중해 가다가 큰 광풍이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이나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태풍 이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유라굴로라고. 그 얼마나 유명한 태풍이겠어요. 어마어마한 태풍. 이게 막 그 안에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완전히 막 곧 엎어질 것 같아.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무게 나가는 거, 식량 거 싹 뒤에 버리는 거예요. 그거 돛은 다 내리고요. 줄을 풀고 혹시 걸릴까봐 아주 조마조마 하면서 이제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해봐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선원들이 그 배에 익숙하고 자신 있게 바울에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배 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기라면서 뷰셨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원들의 그 기능,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어. 선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그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명령하면 시행이 되는데 백부장 명령도 그 계급장도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다. 살 소망이 없었다. 배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이제 뒤집혀지면 다 죽는 것이. 이런 위기 때에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위기 때. 절대 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바울이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 편미창에서.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백성들 두려워하고 공포에 들던 그 사람들에게 딱 일어나서 이제는 먹어라. 네 몸, 너희들의 몸들을 위해서 먹어라. 나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276명 한 명도 죽을 사람이 없다.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이 큰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에 도전하라. 2018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찾아올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내가 어쩔 때는 질병으로, 어쩔 때는 아픔으로, 어쩔 때는 회사의 어려움으로, 어쩔 때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어쩔 때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위기가 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자,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가세요. 올 한 해 내내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라. 아멘. 자, 그 위기는 알고 보니까 우리 말씀 받은 대로 뭐 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딱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 사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미션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입은 거예요. 이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반대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지금까지 말아가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한 번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의 성도가 모여지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민간의 확산이. 이때에 그것을 막는 핍박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자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청년의 대표요, 사내들인 회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미래가 짱짱한 대제사장급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뭔 말이 알겠지요? 어느 정도냐? 급기야는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8장에 스데반 집사죠.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걸 듣고 저는 죽여야 된다고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옷을 딱 벗어놓고 증인이 섰다고. 그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이러다가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어디까지 가냐 다마스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 다마스커스 성 안에 큰 대로 큰 길에서 바울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떨어졌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거짓말로서 바울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놈들 이단이다 척거리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다 죽여서 죽이고 다녔는데 잡으러 다녔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상 길 앞에 만났다니까.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바울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엄청 아주 두리고 떨리고 벌벌 떨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너는 일어나. 자, 다마스커스 안에 그 도로 직가라는 곳에 가라. 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꺾어졌는데요. 그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불벌불 우는 거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에 누구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저 청년이 지금 성문 앞에서 지금 너를 기다린다. 가서
들여다가, 어?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을 하고 그 눈을 성령 충만을 받게 해라. 그는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저 친구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요. 위협이 되는 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협을 받고 예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다 잡아가고 하는 그 앞잡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게 9장 15절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요 말이 뭐 한다고요? 확인되는,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위기 시간이라. 여러분들 못 알아잡았어요. 아멘이 안 돼. 이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설명을 내가 너무 정확하게 했나요? 자, 지금 로마 어디로 간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뭐한테 서겠다? 카이사 로마 황제 앞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유대 그 근방과 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싹 돌았어요. 종교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선교 캠프를 하면서 세계 많이 돌아왔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진짜가 무엇이 남았어요? 로마 황제, 많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뭐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증인인데 그 증인 일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요것도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핍박 받으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백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왜냐니까 황제의 죄수니까. 그 보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 로마의 핍박, 마케도니아 핍박, 또 아시아의 핍박,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깡패들이 막 얼마나 동원되는데, 바리새인들의 핍박, 교권자들의 핍박, 의 핍박들을 겸하여 받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나의 증인이다. 처음에 바울을 부를 때 그래놨으니까. 이거는 결정적으로 가장 확실한 로마의 황제, 이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날이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 말이야.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혹시 위기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문제는 염려는 어떤 것이 어떤 걸 염려해야 되냐니까, 내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냐 아니냐 염려해야 돼. 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소원이 일치되냐 아니냐, 그걸 염려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요. 문제 옵니다. 이기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여러 가지 그 막히는 것도 오겠죠. 혹시 혹은 내 몸에 병으로 오기도 하고, 가정 문제로 오기도 하고, 경제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도 오겠지요. 거기에 속지 마라.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끝난다 말이야. 네.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하니까?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에베소의 우상, 아데미 우상을 꺾어버리면서, 누가요? 에베소 아데미 우상의 대표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팀을 아주 총공격을 했어요. 에베소 성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데미 우상 섬기는 모든 도시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바울을 막 공갈을 아주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야! 에베소에 아데미야! 막 그러고 막 온통 시내가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는 그 데모가.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굴복을 한 거예요. 뭔 말이 알겠지요? 아무 소리 못하고 굴복을 결국은 굴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술하는 책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다 불태는데 어마어마한 마술하는 책, 그 뭐 역술책, 어? 점술책 다 싹 불태워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 충격받고 감동받고 있지 않고 뭐를 했습니다. 막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언약 잡은 전도자의 모습.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딱 안주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종 뭡니까? 로마는 세계복음화의 중심이라. 로마를 복음화야 세계복음화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거든. 그런데 말이요. 2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을 보네요. 바울이 고발당하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한쪽에는 사두개인들,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네가 뭘 때문에 이렇게 고발 나간 줄 아냐? 베스토로 총독이 막 물어보니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했어. 나는 저 길에서 다마스커스 그 앞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직접 만났어.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이 죄로 내가 고발 당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 있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그러거든.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막, 그 법정에서, 한국 국회에서 쌈나듯이 쌈난 거야. 그래갖고, 바울을 이쪽에서 끌어당기려고, 저쪽에서 끌어당기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찢어질까봐. 찢어질까봐,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격리시켜놨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같아질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위기 때 풍랑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뭐라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요거 같아졌단 말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서야 되는데 서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백길이요. 그게 제수 신분이요.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제수 신분이라 바울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언약 속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까딱없다구만. 옆에 사람이 얘기합시다.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는 풍랑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 유대 교권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 혹시 들에 가서 산적을 만나서 산적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다. 그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에 딱 맞으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혹시 병들어도 죽을 수가 없다. 아멘. 어떤 방해자가 와도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꺾어질 수가 없다. 무너질 수가 없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압니다. 진짜인 것 같지 않고. 그게 중요해. 옆에 사람이 합시다. 사단이 볼 때 진짜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조직도 무서워하잖아요. 사단은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잖아요. 오직 하나만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 복음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오고 위기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오히려 문제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까. 사단을 오히려 속여버려야 돼. 문제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여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하기로, 오, 좋다. 한번 도전해보자. 네가 이긴가? 예수가 이긴가? 한번 보자. 딱 달라드려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아멘. 자,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도전을 하란 말이요.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얼굴 보고. 도전하세요. 어려움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5월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위기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주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확실한 기회를 회복하는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날들이 되게 주옵소서. 2018년 내내 이 언약 속에서 근본, 아버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